어릴 때는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자랐습니다. 밭농사는 물론이고 소를 열 마리나 키웠던 살만 했던 집의 막내인 까닭에 물 길러 다녀본 적도 없고 뙤약볕 아래서 김을 매본 적도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렵게 좀 귀하게 키우진 허연신데 아버지가 없으냐 고생허연. 사삼의 광풍이 지난 후부터는 하루해가 늘 짧았습니다. 동틀 때 일어나 해저물 때까지 밭으로 집으로 줄다름질 쳐야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손이 쉴 새 없었다는 삼촌. 나는 1939년생입니다. 고두성입니다. 인생에 요즘 같은 날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해가 질 때까지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80여 년 독하게 일만 했던 고두성 삼촌. 지난해 드디어 손에서 일을 놓았습니다. 예전에 그 삼촌들 얘기 들어보면 어렸을 때 그 대바지 메고 물 길러 갔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삼촌은 어릴 때 물 길러 가보신 적이 없으시다면서 마시. 물질을 가긴 가나신데도 너무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오다가 물다바지를 치고 쉬어. 그냥 방에 놓고 그냥 쉬다가 오고 한 30분도 더 걸려. 한 시간은 걸리지 물질을 오지 하면은 너무 멀어가지고. 토길리가 물이 귀했던 마을이었구나. 예, 거기는 나가 친정인데 물이 산물이 하나도 없어. 다 하늘로 떨어진 물. 아버지가 아껴가지고 죽은 년이랑 일 시키지 말라 하면은 옛날은 학교도 없으니까 외정 시대에 할 때니까 막 진리에서 뛰고 놀고 깽까하고. 아, 막내 딸이니까 막 귀하게 자랐구나. 막 귀하게 커신 게 그것이 아니라 여기는 오니까 막 박하게 살았죠. 그렇게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사시다가 사삼 때는 이젠 돌아오니까 다 집을 불쾌하니까 내려가라고 했어. 그 어디 살 듯이 건 내려가는 거야. 동기 아래 집이 있어서 오빠네 집이 거기 완 살다가 이제 오빠는 순경들이 나무 허리에 오라고 해가지고 하나네 우리 아버지가 가시면은 어떤 거 아니올 건데 오빠가 가버렸어. 아기를 온누이 내버려두고 가니까 곧 심어가버렸어. 그러나 심어가나 오지 못했지 집에. 어디 육지 가버렸죠. 육지 어디 저 무포 형무소에 심하다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또 지태 봄 나니까 속가에 내려간 것에 올라왔어. 이제 올라오다가 이제 어디 장전 한바에 아무것도 없은데 문도 없은데 살다가 서기를 올라와신데 아버지가 살다가 이제 포된막을 지커니까 폭도들이 내려와가지고 1포대, 2포대, 3포대에서 돌아갔어. 그러니까 위험한 포대라 3포대가. 아, 왜 위험했을까 3포대가? 막 들어오는 그 입구. 입구지. 그러니까 지커다가 성단 모이 성이 쌓아놨어. 이 집도 높아. 그런데 올라가보나 탕하게 쏘아보니까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갔어. 그러면은 그때 진리에서 틀어놓고 죽어서 아버지가. 아, 길에서도 돌아가셨구나. 예. 경우니까 이제 재산을 버치고 밭을 일로 할 거 없으니까 그냥 나가 엄마하고 살았지. 삼촌 그때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그 현장도 보셨다면서요? 예. 진리에서 죽었지. 길에서. 오빠는 그 후로 소식이 있었어요? 소식이 없어가지고 신체도 없어요. 어디 가서 비아 부렀는가. 걔도 자손이 잘 되고 이제 우리 조카가 잘 되니까 너무 즐거워 나가. 그러니까 제주도 모든 집이 이 사삼의 비극이 안 스쳐간 집이 없는데 삼촌네 집처럼 무장대하고 토벌대에서 양쪽에서 희생되신 분은 사실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 해. 그렇게 하고 경헌이가 그때는 살지 못할 것 같았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귀여움 받으면서 일도 안 하고 사셨는데 아버지 오빠가 없으니까
사삼이 완전히 삼촌네 삶을 바꿔버린 거다. 사삼에서 사람을 고통을 줬지. 사삼은 삼촌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철없던 막내에서 한시 쉴 틈 없이 손을 놀려야만 하는 일꾼으로 거듭나야만 했습니다. 22살에 시집간 유수암리에서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22살 때 결혼하셔서 유수암리로 오셨다고 들었어요. 22살 구물어 갈 때 왔지. 물이 그렇게 좋았던 마을이었다는데. 물이 지금도 좋지. 지금도 그 거리 한가운데로 막 물이 내려가. 유수암만이 물을 좋은 데가 없어. 이 초원에 이 중산간 치고는. 물은 물 걱정은 안 해요, 유수암은. 근데 그 물도 뿌려가지고 조금씩 줄 때도 이사나고. 시집 오고 나서는 계속 물러벅치고 물들어 다니셨다면서요? 물러벅치는 건 조금 멀어, 집에서 물신디가 조금. 그래도 멀어도 그래도 그 물을 이시니까 밤에도 가서 지러오고 새벽이 밝아. 닭, 옛날은 닭 굴면은 시간이 없으면 닭 굴면은 이거 벌갔다 해가지고 그 물 질래 밤에 가. 새벽에? 닭 굴면? 새벽에 밥 안에 두고 물이 없으면은 지러다가 그 물을 줄여와야 밥하지. 모욕도 못했어, 그때는. 물이 없어가지고. 촐라띠 강화도 그대로 자고 올라갔지. 그러면 물어보기 아침에 지고 와서 아침밥 해서 먹이고. 아침밥 거기 지어가지고. 또 져서 또 가고. 밭에 올라가고. 밭에 가고. 또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또 내려오면은 걸어서 내려와야 돼. 걸어서 와서는 또 밥 해야 되잖아. 밥이 물이 없으면 꽝 치르다가 밥 해 먹고. 그럼 또 물길로 또 올라갔다 오는 거? 내려가야지. 허벅지고. 허벅으로 하나 줘도 물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물 길어오는 일이 힘든 일인데 왜 다 그 당시는 여성들만 물 길어오는 일을 했을까? 그건 여자가 허라고 한 건지 남자는 물 안 줄어 어서 아명 어서도. 그렇게 물이 귀하니까 그 당시에는 물 부조도 있었다면서요. 제사 치리는 갈 때는 물을 쥐고 가지. 아 제사 집 갈 때? 물을 한 허벅서 쥐어 가고 잔치 치리에 갈 때도 다 물을 쥐고 가. 그러면 마당에 물 넣어보기 비인지렁해요, 이런데, 매사로. 그거는 물이 질 귀하니까. 아기도 나면은, 아기를 또 수산해 나면은 물이 없으면은 이웃집에서도 물 한꺼번에 가져다 피워주고. 좋아도 물이 조금 거리가 치러가 멀어놓으니까 얼른 가지도 못하고 눈 오면은 눈길에 가지고 가다가 물정어당 자랑 느끼면 허벅도 벌러져 불고 허벅을 벌러지면 아, 그 가장 또 붙여봐, 그놈의 허벅을. 야, 요만큼 되면 될 건데, 그 일러실 거 왜 붙여, 그걸. 근데 이제는 참 너무 좀 호강스럽게 사라지는 것 같아. 집에서 물 팡팡 나오고 해. 집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야,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삼촌 그 평생 일만 일만 하셨다던데, 삼촌 하셨던 일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을까? 50대에. 그때가 이때가 틀리지. 막 그땐 보리 갈고 유채 갈고 그런 거 메타기 댕기면서 밭에서 밤에 밭에 들어넣 자고 보리 장만할 때면 오지 못해요 집에. 밤이 장만해야지 비리 완직하면은. 그나 이제 그 출금은 살아왔지. 삼촌 손을 계속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손이 부끄러워? 뭐가 부끄러워지? 따님이 삼촌 손을 보고 이거 우리 어머니 자식들 열심히 키운 훈장이라고. 따님이 어머니의 손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걸 들으면 삼촌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불나게 어머니 힘들게 산 거 너네만 잘 살면 되겠죠. 삼촌 어렸을 때는 정말 손 고우셨던 아이였지. 근데 이게 다 멍구쟁이져 버렸어요. 맞다. 비틀어져 불고 지금도 일을 일도 지금도 하지 말라고 하여도 허연한 손이니까 안 오면 어떠 심심해서 안 되고 들고. 맞아. 그래서 주위에서도 그렇고 자제분들도 그렇고 이제 일 좀 그만하세요 어머니. 그래서 이제 겨우 그만두셨다고요? 우리 큰 며느리가 저번에도 와가지고 어머니 이지랑 일을 하지 마자 해도 허연한 거니까 심심하면 허해야지. 물면 안 되겠다 해야지. 일만 일만 하다 보니 손가락이 뒤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손을 자랑스런 훈장으로 여기는 자녀들. 이제 일하지 않아도 살만한 형편. 하지만 해왔던 것이 일뿐이라
쉽게 마음에서 일을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삼촌, 그 살아오신 인생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 나 참 잘 살았다 밤에 해주니까. 잠 잘 때는 잠이 안 들면 아, 내가 어떻게 살았지 경아. 즐기시고 누리시지는 못하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파해. 아, 경아들, 나 진짜 너무 일만 지금도 하나 남들이 거라 일하는 할망이만 그만하여 그만하여. 그만하여. 응, 일하지 마라 이제란 경아. 삼촌 살아오시면서 제일 보람 있었던 일, 제일 잘한 일은 뭐고요? 보람 있는 거는 아이들만 말 잘 들으면 보람 있는 거지. 재산도 없고 재산도 없으니까 아이들이 조금 힘들었지. 나도 많이 돈도 못 주고 하니까 경애들 아이들도 그자 그대로 자기 집들 놓고 살아. 제일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뭐시? 후회되는 것도 이제는 뭐 생각해봤자 이제 다 살아신가 한 생각까지 너무 박하게 살고 힘들게 산 것이 조금 허여도 이제는 넘어가 버렸죠. 남들은 일밖에 모른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섭지 않은 게 일이었습니다. 일하다 보면 사삼의 멍에도 삶의 부침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삼의 아픔. 80여 년이 다 되어 가지만 고두성 삼촌에게 사삼은 아직도 마르지 않는 눈물입니다. 제주 여자들은 일이 무섭지 않게 당하면 당한 대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땐 그랬습니다. 잔치가 있거나 상이 나면 마른 두부 없이는 큰일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마른 두부가 있어야만 완성되었던 고깃반. 어렸을 적 어머니에게서 배운 두부 만드는 기술은 이 일대 사람들이 모두 알아줄 정도였습니다. 나 준비하는 데 의식 다 했어다. 유수한명 장전형 나갔어도 맞춰한 수산도다 가고 광영서도 해가고 그때 둠비가 웃음 때아이고 명지 잔치할 때 둠비 안영사 잔치해수가게 다 해수다. 그 시절엔 딱히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농사짓는 것 외에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던 시절. 마른 두부 만드는 것이 쏠쏠한 돈벌이가 되었다는 삼촌. 나는 1939년 생강춘자입니다. 한동안 끊겼던 마른 두부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요즘 종종 들어옵니다. 삼촌의 두부 맛을 잊지 못해 미국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사는 사람이 고향 방문 때마다 만들어 달라는 주문. 그럴 때마다 강춘자 삼촌은 없던 기운도 솟아납니다. 삼촌은 그 둠비 만드는 걸 누구한테 예. 배우셨나시? 그건 나대로 했수다. 예? 나 혼자로서 했어. 내 운명에 그 분서멍 거이야 명이 진다고 명이 저런데 해가지고 팔자에 명이 저러니까 명질게 살지나니까 이 둠비는 팔자에 우러난가. 삼촌 둠비가 왜 그렇게 유명했을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결혼하면 옛날 할머니들 조카라냐 경아, 아 조카입니다. 낮밤직하면 속삼하라 말걷지 말라. 어떻게 두부가 잘 됐다 그러면은? 그러면 잘 산다. 잘 산다. 예. 두부가 잘 안 됐어 그날 막 흐트러졌어 아, 그러면? 흐트러지면 아, 무슨 일이 난다 인데 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둠비 만드는 법을 사실 잘 몰라해. 네. 삼촌 둠비 만드는 그 과정을 지금 뭔 없지만은 한번 말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그가? 방해가 그 기계가 거랑 그전에는 콩 걸면은 영 식이지 아이민 콩 둠비 안 등행 구레방석에 영 너랑 멀리멍 하기 두간 거란하고 그러 이제는 콩만 모르면 그대로
그 저 물에 가서 물에 가서 걸러 경행 설문문 등부가 돼 돼지 지름 행 났다 그네 해당 피재기 저 콩이 물이 안 내리면 그 떳떳하게 물대방 이래 강노라면 그 돼지 지름 떳떳이 경 콩어를에 탁 넣으면은 영접질면 물이 잘잘잘 나와. 그것도 예법이라. 아무튼 그 두부를 갈아가지고 끓여가지고 걸러가지고 하면 이 두부를 또 굳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굳게면 쌍 누르뜸이. 옛날엔 뜬돌도 지들고 옛날엔 지들고 없잖아. 걘 뜬돌도 지들랑하고 과래도 따끄우틀에 지들랑 망배 시간대 경하고. 그럼 삼촌 그 두부를 이렇게 굳어지게 만들려면 무슨 소금물 썼을까 그 당시에? 바닷물. 소금물을 넣으면 칩질이 맛이 없습니까? 맛이 없으니까. 네. 일반 두부하고 우리 제주도의 마른 둔비하고는 어떤 게 다릅니까? 식음이 뻑뻑해도 물에 놓 물 와상가서 깨내다 탁들이 좀 탁건지면 흘랑흘랑합니다. 비지근 맛이 있어. 이제 산 둔비는 아명 마른 둔비는 맛이 없어. 삼촌 그러면 그 이 일대에 그렇게 그 둔비가 또 유명하고 했던 이유는 둔비를 만드는 콩 재배를 많이 했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고성리하고 또 그 애월읍 유수암리에도 네. 콩 재배를 많이 했다면서요? 콩밖에 더 갈아 수가 있게 보리하고 조하고 가난 이 계곡 이 도나리가 콩 보리가 잘 뜨는 데라 장전까지 잘 뜹니다. 땅토리가 이 장전으로 유수암 고성이 토리가 땅바닥이 좋잖아요. 바닥이 좋으니까 뜬 땅이 아니라 된 땅이기 때문에 콩이 주는 거죠. 어릴 적 제사가 많았던 어머니를 도와드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깨 너머로 마른 두부 만드는 기술을 익히게 되었다는 강춘자 삼촌. 삼촌의 고향은 예로부터 고성리와 더불어 콩 농사를 많이 지었던 유수암리. 그곳에서 모진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유수암리에서도 그때 사삼 나고 나서 막 소개도 하고 다른 예. 마을로 이동도 예. 했지. 어디 예. 어디로 옮겨 다니셨을까? 응? 신암 구엄인가 신암인가 학교로 갔어요. 그 다음은 막 복잡한 이제 외도 가고 외도 가는 외도에서 동쪽에 간 그 친척을 찾아가는 게 동쪽에 간 거라지 그 집이 지금 살다가 이제는 고향 갈 때는 할아버지 누님이 아이고 야 죽게야 가지 말라 나 고향 가쁘대 고향 오는 게 수산 왔습니다. 수산으로 수산우란 수산사단 장전우란 장전까지 가시고 예 장전우란 한바에서 사는 이제 병하다니 금덕을 유사물로 오니까 헛금 두전 검지를 어둡두룩 미지 지금 두전 옷고덕에 성쌈 잡고 무서 가는 오란 번 아버지가 선 아버지 어디 가나 입초산에 갔죠 하는 걸로 가보는 자단 보니까 아버지 죽었잖아요. 마트 저런지 그런지 봐도 두강 돌로리 두강 대망이 또 가지고 막 괜히 나서 어린 때 대바지 전 그 오랑 총탁도 또는 진리에서 주면 나 사람 죽음으로 막 땡했었다. 임신한 부녀자들도 막 죽고 네. 그랬다면서요? 임신한 여자는 그 지동에다라면 배치 입으러 나 그렇게 하니까. 다시 볼 생각이 없어서 아버지도 없는 그 난리통에 진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뭐 안 해보신 게 없으시다면서 네. 마씨 피들랑도 깨어보고 뭐 약도 파보고 졸갱이도 거든 졸도 인 하귀장이도 퍼내고 숯도 인 소통가만히 사면은 두 개의 인 해지골 그 산지축항에 도사기 새끼 하나 나도 강 장이가 가다름머리 심한 강 팔면 얼매 받아놓으라고 계란도 팔면 얼마 그러다가 삼촌 애월읍 고성리에는 언제 오시게 된 거 마씨? 아, 19에 우리 집이 하르방이 그 묘에 산담을 데우니까 우리 넛 하르방이 더란 가난에 요사른 시디 갈 거에는 말도 하지 말았습니다. 예. 아, 그때는 옷도 우선 갈중이 빠랑에 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어르신이 데리고 가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 거다. 어, 그게 바로 결혼 중매. 중매는 주례는 허이신디 일을
우리 할아버지 신디 와서 일을 하니까, 저 사람 신디 갈 거래네. 어. 걔는 간 거로구나. 말하신디 살자는 사라졌어가. 살아오는 내내 적지 않은 시련이 있었지만 여든을 훌쩍 넘은 나이 모두 다 흘러간 옛일일 뿐입니다. 사삼이라는 혹독한 시국을 겪은 것도 남편 때문에 마음 고생한 것도 마른 두부를 만들었던 것도 모두 다 팔자대로 살아온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삼촌 집에서 가문잔치도 지내시지 않고 음식도 장만하지 않지만 지금도 삼촌 둔비 계속 만드신다면서 마시 어떨 때 만들어 엄수가? 식계 때 맹질 때는 막 아들이 하지 말랭 해도 안염자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지금 설레부제는 하신디 저처럼 이 이장님도 헛설 부탁하면 헛설하고 헛설하고 하면 야 그것만 햄자 우리가 닦으면 해주라. 지금 이제 할머니들 안 해줄 수 없고 기옵니다. 기는 순둔비 한 사발 먹고 싶으다는 90몇 날 나라방이 야 너는 왜 이렇게 맞춘 것이 없다네. 마을 행사 같은 거 있거나 누가 막 가르쳐달라는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 하지 말라니입니다. 하기 싫다고? 하지 말라니. 내가 못진디가 누가 눈물 물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래. 그래도 삼촌 그 기술을 누군가한테 후대한테 전수를 해야 될 거 아닐까? 요새 사람들 간생 안 합니다. 간생해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안 합니다. 우리는 악적같이 살고 아기들을 위해 사는 살았지만 요새 이런 뭐 전수 받고 아이 받고 나나 하던 설레부 중에 행참 나 이 숯 벌러지면 안 이쁘든 숯 몇 개 터지는 들었어 안 되긴 놔두도 삼촌 이렇게 인생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잘 살아오신 것 같수가? 죽지 않으면 살겠지 사람씨는 사람이 죽당도 10년 10년은 울당 살다 10년은 웃으면 살 때가 나올 때리 진짜 10년은 울고 10년은 기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엔 살았습니다. 세월 만한 약이 없습니다. 모두가 운명이라 여기며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뎠던 세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병원 신세 한번 지지 않은 건강한 몸이라는 것. 그것이 노년 최고의 재산이라 말하는 강춘자 삼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껴안고 토닥인 삼촌은 이제 비로소 평화롭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아주 강한 데라는 막 독하게 삽니다. 아주 박한 자의 꽉에.